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알람입니다. 새알람입니다. 오늘도 인터뷰 시간으로 한번 돌아왔죠. 오늘도 새알람바에 또 새로운 유튜버가 또 한 분 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차의 진심인 베스나입니다. 다르잖아. 다르잖아. 간단하게 우리 벤스 누나가 누군지 아직 새알람 구독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 더 조금 더 자세하게. 그쵸. 확실하게 내가 누구다. 내가 여기 뭐 하러 왔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새차 유튜버로서 네, 채널 벤스 누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차용품 쇼핑몰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즘 디테일링 시장계에서 또 가장 이쁜 맞나요? 떠오르고 있는 샛별.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아, 그러니까 에이, 그거 말고요. 본인이 아, 내가 디테일링 유튜버들 중에서 내가 제일 이쁘다. 내가 원탑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악성 댓글 받기 싫어요. 이거 제가 받는 게 아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내가 새차 디테일링 유튜버들 중에서는 여자 유튜버들 중에서는 이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이렇게 자부심이 있으니 네, 그렇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망가지고 시작해야 보통 네. 네, 인터뷰가 재밌어요. 채널명에 뜻이 있어요. 벤스 누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잠깐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비밀입니다. 이유가 혹시? 아, 그 채널명의 이유? 아니요. 그... 나이를 비밀로 하는 이유. 아, 이게 아무래도 이게 누나라는 단어가 붙었다 보니까 네.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제가 뭐 누나일 수도 있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아 혹시나 이제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어린 놈이 막 이럴 수도 있고 이제 네, 조금...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 공간이라 맞아요. 그래서 좀 뭐... 숨기는 쪽으로 아, 그렇게 그러니까 결정 그냥 우선 넘길 수 있는 일인데도 태클 걸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걱정돼서 좀 그쵸 네. 아, 20대 초반입니다. 말씀 드려도 되나? 어?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막. 난 알아서 그냥 말씀드린 거야. 아, 뭐 이 정도는 뭐 정확한 나이를 알고 싶으신데 농협 356 0 계좌번호를 받아. 채널명이 일단 벤스 누나예요. 벤스 누나의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엄청난 뭐 그런 거는 없고요. 이게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은 벤츠를 이렇게 벤스라고 그쵸. 부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벤츠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 드림카가 지바겐이어서 지바겐 네, 벤츠를 또 요즘에 또 벤츠가 인기가 많은 것도 있고 네. 벤츠로 좀 바꾸고 이제 누나라는 칭은 이제 좀 가르쳐준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벤츠 누나 이렇게 좀 정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탄생이 됐구나. 네. 벤츠 차지여서라기보다 그냥 좋아하는 마음으로 네. 아 처음 봤을 때는 이제 저는 그냥 아 벤츠를 타나 보다 나도 그런데 그게 네. 아니랍니다. 이제 이제 하나 궁금증이 해결되긴 했어. 그냥 벤츠가 목표이다 이거 아니야. 그치 꿈이 꼭 타실 것 같아요 벤츠. 그날 네. 근데 나이도 20대 초반이잖아요. 아, 비밀입니다. 오픈이 돼버려가지고 비밀? 비밀인데 저희들만 아는 비밀? 젊으신데 이쪽에 취미를 갖게 된 좀 이유가 계기랄까요?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차를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어요. 막 멋진 차 보면은 막 타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었으니까 차를 원래 좀 좋아했었는데 뭐 내부적으로 막 세부적으로 아는 거는 아니지만 그냥 차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중고차 관련 일을 그냥 뭣도 모르고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관리를 하려면 일단 새 차가 기본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새 차에 접하게 됐죠. 아, 하다 이제 새 차를 좀 하다 보니까 이거 재밌네. 네, 즐거움을 좀 찾고 나한테 좀 맞네 이런 느낌. 맞아요. 네. 처음 새 차면 그 더러워졌던 게 깔끔해지는 그게 너무 좀 희열이 있잖아요. 생각보다. 맞죠. 저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많은 걸 알잖아요. 뭐 마력수가 어떻고 뭐 피리 뭐 맞아요. 막 이렇게까지 모르네 그냥. 저 차 이쁘다. 나 타보고 싶어. 맞아요, 이런 맞아요. 저것도 이쁘다. 나 저것도 타보고 싶어. 이런 수준인데. 또 그쵸. 강 대표님 마세라티 봐도 막 저것도 타고 싶다 막 이러고. 저도 드림카 그래서 자동차 계열 쪽으로 똑같이 좀 재밌게 그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뭐 이루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박에 파이팅입니다. 지금의 벤츠 누나 일이 더 재밌죠? 당연하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뭐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네. 아 그렇게 오셨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는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말을 이렇게 막 20대 초반 이런 것도 처음 오픈한 것처럼 네.
최초 공개구나 우리가. 사실 우리가 최초. 아 이렇게 훅훅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네네네네. 일단은 뭐 여기 카메라 세 대에 딱 켜있고 앉혀 있는 순간 취조당한다 생각이. 맞아요, 지금 그런 느낌이. 그 저희랑 사진 찍으면 아시죠, 그 연행 당하는. 아 거. 네, 그 탈탈, 네, 탈탈 털린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하얗게 털려가지고 오늘 돌아가실 겁니다. 나는 그런 말. 털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는 나는 뭐 아니었어. 무슨 사람이. 어, 그럼 그 정도는 아니었어? 그럼 아무튼 경찰서가 오고. 아니요. 아니 위험하게. 아무래도 일이란 그 전에 일보다 지금 일이 좀 더 재밌다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벤스는 하면서 좀 힘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 힘든 점이 없다면 거짓말이긴 그럼요. 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제 차를 좋아하고 이제 새로운 관심사가 생겨서 한번 도전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지만 네. 사진은 찍혀봤어도 이게 막 말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유튜버로서의 그런 재능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었으니까 이게 막상 영상을 찍으면서 조금 힘들었던 게 제가 초반에 멘트를 좀 많이 넣었었어요 제 아, 영상에서. 네네, 맞아요, 근데 뭐 벤스누나 로봇설 막 이런 로봇설, 네, 아.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게 조금 아직은 어렵죠. 네, 아직은 이게 편하게 못 가는 게 좀 있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익숙하지 네, 않으시니까. 저희는 지금도 힘들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는 어땠냐면 우리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 맞아, 저도. 둘이 카메라 하나 들고서 나가서 이제 세차장을 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무섭고 세차장에서 카메라를 꺼내는 것조차 뭐 괜히 눈치 아, 보이고 맞아요. 그럼 카메라를 그때 당시에는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야? 쳐다보잖아요. 네. 막 괜히 관심 가지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영상 찍기 전에 저희는 이 연습을 한다고 한 10번 정도 촬영을 했어요. 어 진짜요? 나는 연습을 한다고 했는데 막상 그 이제 세차장 가서 하면은 이... 맞아요 지금 어, 굳어있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초반에는 저희가 이게 막 찍어주는 이런 막 저희 또 이제 촬영팀들도 없었으니까 저희끼리 한 이제 카메라를 딱 들고 안녕하세요 하다가 누가 지나가면은 맞아요. 딴 데 보는 척 하다가 맞아요. 민망하잖아요. 괜히. 네. 그때 당시 인식이 좀 안 좋기도 했어. 이게 사람마다 다르긴 했는데 막 세차장에서 막 그러고 있으니까 남자분들만도 계시니까 아, 쟤네 뭐 하는 거냐고 그런 소리도 듣고. 그렇지, 맞죠. 그런 것도 있었고 어른들은 가끔 가다가 촬영하고 있으면 가끔 이렇게 다 쳐다볼 때 있어요. 아, 아 이렇게 맞아, 대놓고 맞아, 맞아. 이렇게 보시는 네.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못하는 거죠. 수줍어가지고. 죄송한데 저 촬영 중이어가지고. 네. 아 맞아요. 나오거든요. 막 잠시만 비켜주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또 뒤로 하고. 가셔서도 이러고. 네. 네. 너무 멀리 가서 또 이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을 하나를 설명을 해드려도 정보를 담은 다음에 뱉어야 되잖아요. 어 맞아요. 상황에 맞게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근데 딱 설명하고 막 이 글로스 클리너는 이렇게 하다가 딱 보면은 잊어버려요. 아 맞아요. 다 잃어버려 내용이. 아, 맞아요. 뭐랬지? 잠깐만요. 막, 막 어디, 이렇게 되더라고요. 어디까지 이게 뜨라면 이렇게 아, 되더라고. 맞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제품을 사용하는 걸 찍기 전에 이렇게 딱 보여드리고 뭐 이거는 무슨 제품이고 막 어떤 게 좋다 이렇게 하는데 사용해봐서 알고 있는 거여도 순간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좀 더 오래 했으니까 제가 감히 조언 하나 드리자면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제품을 뭐 잭스왁스라 치면은 나보다 많이 써본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통 비워본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많은 걸 써본 사람도 있을 텐데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자. 그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자. 초점을 완전히 거기 맞추는 거예요. 초보자에게 맞췄죠. 네. 제가 그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새알람 영상을 제일 처음으로 아, 봤거든요. 네. 아. 좋은 조언 받으니까 또 새롭네요. 그럼 이 유튜브 채널 지금 운영하시면서 혹시 막 악플들이 달리면은 막 보시고 막 괜히 막 상처 입고 막 그러시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솔직히 제가 막 새알람 분들처럼 막 몇만씩 되는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댓글은 많이 없기는 해요. 근데 처음에는 괜히 막 별것도 아닌 거에 막 맞아, 맞아. 아, 다음 영상 찍을 때 막 더 조심해야겠다 이러는 게 되게 컸었어가지고 더 로봇처럼 했던 게 있었어요. 더 굳어지고 네 맞아요. 눈치 보고 조심해야 되고 막 맞아요, 이래서 맞아요. 솔직히 NG도 되게 많이 났었고 그랬었는데 혹시 상처를 안 받지는 않았었는데 아직까지 막 그렇게 막 그럴 정도의 댓글은 없었어가지고 난 울었어. 나 3일 밤낮을 소주 먹고 저희는 세차를 한 수백 대를 하면서 느낀 게 우선은 힘들지 않으세요? 여자분 혼자서 세차하시는 거 자체가 저희 둘이서도 힘든데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운동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선수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일반 여성들보다는 조금 더 체력이 있는 것 같고 어깨가 막 저랑 비슷하네요. 너랑?
실제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아, 그런 거야? 아니, 어떤 운동이에요? 갑자기 되게 궁금하긴 하다. 아, 질문, 제가 원래 네. 육상 높이뛰기 선수였었어요. 높이뛰기? 네. 와. 근데 이제 좀 부상도 있고 막 이러면서 그만뒀었는데 그래도 네. 아무래도 이제 좀 기초적인 체력은 좀 있는 있으니까 그것도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네. 싶어요. 이제 지금은 조금 선선해졌지만 여름에 진짜 힘들죠?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제가 여름에 시작을 한 거다 보니까 막 땀도 막 근데 이게 땀이 막 흐르는데 또 여자니까 또 카메라에 담길 때 좀 막 그런 처음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화장이 번질까? 네, 맞아요. 맞아. 선크림 막 다 번질 마스크에 묻어 있고 막.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네. 교토파크 터지면 그거 나올까? 진짜 팔도 조심 좀 고압수도 이렇게 써야 돼. 이러고. 초반에 네. 영상 보면 몇 번씩 나온다고. 애들한테 맨날 야, 왜 안에서 위로 찍지 말라고 막 저희도 뭐라 하거든요. 왜 자꾸 사람 이상하게 만드냐고 막. 아, 진짜 근데 그러시겠다. 화장은 공감해요. 저는 진짜 여름에 선크림은 항상 야외 촬영이니까 바르고 다니니까 너무 촬영 끝나면 없어. 맞아요. 맞아요. 아까 보면 하얗게 발라놨는데 없어. 머리도 막 다 하고 왔는데 막 딱 져 있고. 네, 맞아요.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 왁스 흘러내리는 느낌이 난다니까요. 진짜 그 느낌 알지요? 저희는 플러스 친구로 채팅을 받거든요.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서로 모르는 것도 많이 네네. 대화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가지고 플러스 친구로 채팅을 봤는데 좀 무례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채팅 무시하시고. 네, 그죠. 아니요, 무시가 아니라 약간 좀 네, 좀 안 좋은 여성으로서 네, 그런 채팅이 가끔씩 와요. 왜냐면 이게 익명은 아니지. 익명 어떻게 보면 익명이죠. 그렇죠. 예, 이름을 맞아요. 쓰긴 쓰지만 이게 모르는 분들의 채팅을 받는 거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요새 들어서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관심이 없었던 만큼 그런 채팅도 없었었는데 뭐 조금씩 이렇게 뭐 마사장님 채널이나 제가 세알람 채널이나 뭐 이런 데가 점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러운 말이 오네요. 더러운 네, 조금 더러운 사람 마음이 앞서. 아파요. 그런 거. 그 사람들이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맞아요.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을 그 사람한테 이제 보내야 뭐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더러운 사람한테 더러운 말이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는 그렇죠. 정말 똥은 피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 뭐 그래도 인간 뭐랄까 좀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야 하니까 시원하게 이게 욕을 하고 싶은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만약에 그 뭐 시청자 내가 정말 아끼는 이쁜 딸이어봐 그러면 진짜 속 터지는 일 중 하나일 거야. 그치, 얼마나 속상하겠어. 나 같으면 일 못하게 하지마 하지마 진짜로. 이게 얼른... 제가 처음 말하거든요 이런 말은. 왜냐면 이게 제가 한 게 아니고 당한 입장이어도 그럼요. 이게 차마 말씀을 드리기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딱 파헤쳐 주실 때 그냥 맞아요. 오픈을 해버린 겁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없어져야 됩니다. 제가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신상 그 발찌 차고 싶지 않나요? 신상 발찌. 안 하는 건 안 하는 게 맞는 거니까 사람끼리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지. 아 그런 게 진짜 이런 상황이 되겠구나. 저는 진짜 생각도 못했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오시더라고요. 채팅이. 아무래도 저희는 남성이다 보니까 뭐 욕이 달리면 욕이 달렸지 그런 쪽으로는 한 번도 뭐 네, 없었으니까. 엊그제 딱 엊그제도 그래서 그냥 혼자 좀 이게 대응을 안 하더라도 좀 마음이 되게 착잡합니다. 아 내가 너무 이뻐서 그래 라고 생각하고 그쵸? 그렇게 그냥 아빠 그쵸라고 하잖아. 생각을 아니야, 할게요 이러면 보통 여성분들 같으면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그쵸가 아니에요. 그냥 어제 뭐 그냥 잘 넘긴다라는 말에서 그쵸예요. 끄덕끄덕 그쵸 오해하시면 제가 이뻐서 그런 거죠 약간 이런 느낌. 새알람은 지금 디테일링계에서 가장 이쁜 베스누님과 영상 촬영 중입니다. 새차 유튜브 하면서 가장 해보고 싶은 콘텐츠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는 뭐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네. 이게 새차 유튜버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맞죠, 봤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이제 되게 프로이신 사람들이랑 촬영도 아니에요. 되게 빨리 해봤고 그리고 뭐 마사장님이랑도 라이브도 많이 하고 촬영도 했었고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느낀 게 혼자 할 때보다 같이 하면 또 재밌고 재밌어요. 영상이 그게 맞아요. 되게 감기더라고요. 재밌어 하는 게. 그래서 좀 많은 새차 유튜버 분들이랑 같이 촬영을 주기적으로 하는 게 네, 저는 그게 되게 목표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새알람하고 촬영은 이미
하고서 그 다다음 날 지금 다시 촬영하는 건데 그때도 되게 뭐 입이 뭐 귀에 걸려가지고 진짜 재밌었어요. 뭐, 내려오지 저도 근데 재밌었어요. 되게 이러면 또 우리 새알람 그 형님들 가끔 댓글로 막 와 니네 여자 나왔다고 뭐 재밌어한다 행복해한다 이러고 근데 재밌긴 해요. 같이 세차하는 게 원래 그게 누구를 만나도 같이 세차하면 재밌잖아요. 세차라는 거 자체가 같이 다니는 것도 막 친구랑 가도 좋고 막 이런 것처럼 저도 혼자 찍는 것보다 같이 찍으면 되게 좋더라고요. 많은 디테일링 유튜버분들이 뭐 벤슨 누나님이 찾아가야겠네요. 워낙 저보다도 더 대스타분들이 많아가지고 AD도 그렇고 제가 가야죠. 네, 가서 이제 합방 좀 한번 해주세요 하면 해주실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벤슨 누나가 가장 좋아하는 세차용품 브랜드가 혹시 있을까요? 딱 하나 굳이 꼽자면 굳이 아, 왜냐면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1, 2, 3위만 좀 뽑아볼까요? 1위 아 그럼 이런 건 3위부터 가야지. 아 그래 3위 3위요? 아 너 프로 방송인 것 같았어. 프로 유튜버 디크로닉. 디크로닉 네 그쪽 제품도 뭐 좋아하고요. 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프라. 왜냐면 제가 그 힐앤타이어 제품에서 되게 아까 힐타이어 네. 제가 좋아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그 제품을 그쪽 브랜드를 좋아하고요. 1위는 루미너스. 왜냐면 저는 약간 왁스가 세차에 좀 꽂히라고 그쵸,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딱 마지막에 하고서 이렇게 딱 차 뺐을 때 그 반짝거리는 그거가 되게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는 거죠. 근데 딱 그 에렌그레핀 스프레이에서 그 느낌을 되게 크게 받았어요. 아, 그래서 이제 루미너스 제품을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뭐 써본 게 너무 많아. 아프라에서도 그때 3PH 사용 못 해봤다고 하셨죠? 네. 아, 제가 오늘 이거를 선물로 드릴게요. 오셨으니까. 감사합니다. 꼭 한번 써보세요. 이게 이 영상에서 느닷없이 와서 홍보밖에 하는데 전 촬영 때 3PH 못 해봤다 해서 맞아요. 그 영상 보신 분들은 아 아실 거예요. 중성 화장품도 같이 드려야지. 아 그럼요? 어떤 게 좋을까? 화장품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갑자기 맞아요. 주시는 거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추천해드립니까? 뜻밖의 선물이어서 아니면 요제품 요제품 한번 핑크 네. 색도 딱 좋아하실 것 같고 달달한 향이 나가지고 오어 되게 좋은데요 냄새? 그럼 이걸로 선물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직 고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제 세차용품 추천할 때 진지한 편이어가지고 아무튼 뭐 네. 이제 저걸로 가기로 하죠. 이걸로 이거는 제가 잠깐 내려둘게요. 네. 그러면 아직 내가 이 브랜드는 써보지는 않았지만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 써보고 싶다 하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딱 뽑으면 스위스백스 고체왁스. 스위스백스? 네. 비싼 거 좋아하시나요? 고가를 바로 고가로 가네? 그러니까 한번 그 유튜버분들 사용하시는 거 이렇게 봤을 때 한번 해보고 싶었었거든요. 다행이다 우리가 먼저 줘가지고 이거 안 줬었으면 우리 그거 줄 뻔했네. 그치 그치 아씨 말 나온 김에 못 써봤다니까 이렇게 줄 뻔했네. 야 너 말 잘했다 잘 줬다. 아깝다. 앞으로 좀 디테일링 문화적인 거나 아니면 그냥 유튜브 쪽에서 벤슨 누나가 좀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세차 유튜버 분들끼리 이게 조금씩 많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당장은 어렵지만 이게 다 모여 있는 구독자분들이나 세차에 관심 있는 분들 막 다 모아놓고 그런 행사 같은 네 행사 같은 게 좀 이루어 좀 자주 뭐 1년에 몇 번 뭐 한두 번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기는 해요. 다 같이 세차하는 즐거움도 네. 없고 뭔가 문화 발전에 좀 더 이제 네네네.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도 원래는 기존에 있던 디테일링 유튜버분들하고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세차만 빌려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근데 마침 그때 터졌어요. 코로나가. 괜히 유튜버분들끼리 조심조심 하는 거죠. 괜히 만났다가. 타지분들도 이렇게 만나는 경향이 많다 맞아요. 보니까 조심스럽긴 하죠.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좀 아쉬운데 언젠가는 또 다 같이 그렇게 다 같이 모여있는 날 가장 이쁘신 분이 와서 또 자리를 빌리는 게 아닐까라고. 네, 댓글. 한두기 절대 아니에요 라는 소리 절대 안 하잖아. 맞는 인정하고 있으니까 장난 입법을 아는 거야 보통 이런 사람들은. 아 댓글 훌덜 한데요. 아침마다 거울 보시면 존나 이뻐. 그럴 수 있는 거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벤슨 누나가 멀리서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같이 새알람이랑 같이 또 세차 영상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제대로 생각을 뭐 버스 해서 이런 것만 안 갖고 오시면 괜찮아요. 소형차 위주 좋아해서는 아 소형차요? 경차 이런 거 한번 준준형 한번 생각해보고 제가 DM 드리겠습니다. DM 알겠습니다. 디지털 메시지 다이렉트 메시지요? 다이렉트 메시지 네. 하여튼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아, 아무튼 마지막으로 새알람 구독자분께 한 번만 인사만 해주세요. 어, 제가 네, 디지털 메시지가 좀 셌나요? 일단 제가 이렇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알람 분들도 만나고 이런 새차 유튜버 분들을 많이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어, 짧은 시간에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크게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자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새알람 구독자분들 사랑합니다. 아, 아, 저기요? 반대로 해요 요즘에 이렇게. 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 이거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잘한다. 아, 이런 이상. 제가 또 손가락이 유연하거든요. 어, 그러네요. 잘하시네요. 몸은 뻣뻣해도 손가락은 유연합니다. 아, 오늘 인터뷰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더 좋은, 더 재밌는 인터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